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였습니다. 부패방지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가 청렴도를 높이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청렴한 공정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지원과 보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2012년 개원한 국내 유일의 부패방지 청렴 전문 교육훈련 기관인 청렴연수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고충과 사회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110 정보민원 안내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궁금증과 민원을 해소하고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하여 현장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소외 계층에게 직접 찾아가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고 온라인 국민 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의 정책 참여를 더욱 활성화합니다. 정책과 사회 현안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정책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제안, 권고합니다.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여 상시적인 국민 고충 처리 플랫폼을 확대하고 권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사회 부패와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바로잡습니다. 특혜 제공, 민관 유착, 예산 낭비 등 사회 전반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빈발한 민원을 토대로 일자리, 주거, 의료 등 민생안전 분야 및 복잡한 행정 절차 개선 등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 권익 침해를 해소합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행정심판을 통해 무료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해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앞장서서 보호하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인류국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갑니다.